수급을 통해서 공략주 알아보는 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가대 특징주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DYC, 자동차 파워크레인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9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9.99% 올랐던 DYC,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찍었네요. 9.97% 상승합니다. 애플페이가 드디어 한국에 상용화된다는 소식이 시간 외에서 가장 많이 도배가 됐습니다.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까지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현대카드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NFC 결제 서비스 불모지, 지급결제 갈라파고 쓰이던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KG 모빌리언스는 시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G 그룹 내에서 이니시스와 함께 주력 결제 업체이고요. 9.97% 상승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인크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이죠. 4분기 호실적 발표에 정규장과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인크로스 1.29% 상승했네요. 저번 주에 시간의 종목에서 픽하신 KTIS 당일에 20%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오늘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인크로스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에 관련해서 좀 많이 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제가 PG사라든지 벤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가 된다라는 것에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포스기 그럼 단말 업체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봤을 때 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적으로 애플페이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인크로스 쪽에서 좀 초점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에 호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정규장 또는 이제 시간에서 상승세를 이끌어왔고요. 4분기 실적,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74억, 영업이익 69억을 기록하면서 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의 호조의 비결에는 특히 TDL에 대한 운영이 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TDL이라는 것은 이 그 SKT 쪽이 이제 TDL과 함께 그 운영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쪽에서 특히 한 40% 이상의 매출액 성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미디어 랩사가 하고 있었던 광고 쪽에서도 성수기 효과로 일부 한 9% 정도 상승 매출액 상승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고 특히 TDL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DL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한 1000억 미만대의 거래액이 연 전체 거래액이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억 정도의 거래액을 보이게 되면서 한 53%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TDL의 좀 성장성에 대해서 초점을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좀 고수익성 중심의 미디어 랩이 계속적으로 좀 편성이 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랩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고수익성이었습니다만 특히 게임이라든지 이쪽 그 광고 업체 쪽에 업체들의 러브콜 속에서 특히 고수익성 중심으로 좀 계속적으로 뻗쳐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계속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미디어와 같이 기존의 미디어 랩사가 이제 흥행을 했을 때 특히 OTT 광고 요금제로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국내에서 이 OTT 요금제가 출시를 하고 이후 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이 광고 요금제에 대한 좀 부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정서에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신규 광고 판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 매출액 확대에 좀 기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8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외에서 인크로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외에 보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선택을 안 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PG사라든지 벤사가 대부분의 종목들입니다. 이 PG사라든지 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페이가 도입하게 되면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NFC 결제에 대해서
그 애플페이에 대해서만 권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삼성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는 NFC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개방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이 PG사라든지 벤사라든지 카드사에 대해서 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쪽 뭐 단기적으로는 매출액 성장에 대해서 기여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실질적인 수혜가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저희 알아봤고요. 이어서 저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 SM, YG 엔터 등 엔터주의 주가 상승세가 파죽지세입니다. 올해 엔터 4사가 경쟁적으로 신흥그룹을 배출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보다는 엔터사가 올해 내놓을 신흥그룹에 대한 기대에 집중할 시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터 안에서 이제는 이 기업 빼고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JYP 엔터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앞으로 글로벌로 나아갈 JYP 엔터의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외국인은 13일째 순매수세 이어갔습니다. 웹게임을 서비스하는 웹젠, 전거래일 게임주들의 상승과 함께 올랐습니다. 11일째 웹젠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있었던 광고업체, 외국인의 테마 안에서도 볼 수 있죠. 이노션 11일째 순매수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가장 아래 솔루엠, ESL은 이 상품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여주는 제품이죠. 대형 매장에서 과거 종이에 표시했던 상품명과 가격 등을 이제는 소형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솔루엠은 지난해 매분기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ESL이 고임금 시대의 해결책으로 주목받으면서 호실적 이끌어줬습니다. 외국인 또한 집중하면서 7일째 러브콜을 보냅니다. 외국인의 수급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저는 엠노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엠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이미 핫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엠노 같은 경우에는 AI와 같이 엮여서 지금 현재 좀 많이 오르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AI 중에서 가장 좀 실질 산업에 좀 도움이 되고 실제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엠노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 관련 이제 그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으로 한 410여 개 정도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10대 대기업 중 한 8개 대기업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알만한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다 고객사라고 보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엠노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 관리가 이 고객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이제 효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구매 관리 솔루션에 있어서 특히 구매를 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전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해주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구매에 있어서 사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솔루션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 B2B 산업에 대해서 좀 가시적으로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엠노 같은 경우는 이 비용 절감 효과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대기업들이 사실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지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 기존 신규 고객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해지율 자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냐면, 이 고객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뿐만 아니라 이 기존의 고객들이 뭐 기술 사용료라든지 또 아니면 보안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매출이 좀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엠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특히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객 수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만, 최근에는 한 100명 이상의 고객 수를 많이 확보를 했고요.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특히 이 월 사용료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규모 경제라든지 아니면 좀 구독 경제로서 계속적인 좀 캐시플로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AI에 계속 좀 테마가 붙어준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2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엠노 외국인의 순매수 특징주였고요. 손절가로는 17,000원 제시해주신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특징 줍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관이 1위로 매수했습니다. 12일째 순매수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국내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가능성이 높아진 동시에 리튬 가격을 반영하면서 판매가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이유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9일째 오스템 임플란트, 10일째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모트렉스는 일주일째 기관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기아차의 PVV, 즉 특수 목적 차량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INX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AI 적용차가 확대되면서 KINX의 IDC 사업부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기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AI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 받으면서 4일째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아모텍은 3일째 순매수합니다. MLCC는 2021년 중국 통신장비 업체 쪽으로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MLCC의 중국 그리고 북미 글로벌 전기차 쪽으로 매출 본격화가 기대되면서 매수세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탑픽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서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 중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특히 이 대형주에 대한 연속성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전에 좀 많은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많이 딛고 최근부터 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쪽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계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특히 현대기아차 향 많은 대부분의 매출은 신흥국 향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흥국 향 매출에 대해서 좀 포커싱 있게 보셔야 할 게 이 신흥국 향 매출에서 특히 인포테인먼트 옵션 채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예전에 국내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이 옵션 채택률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신흥국도 그렇고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질수록 차량의 옵션 선택 채택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 모트렉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성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PVV라는 이제 특수목적 차량을 이제 좀 개조를 하면서 이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존의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니로 플러스라는 그 기아차 택시를 꺼내올 수 있겠는데요. 뭐 기존에는 뭐 티머니와 이렇게 인포테인먼트를 한 번에 결합한 형태로 이미 출시를 했었고요. 물론 이 실생활에서도 저도 한 몇 번을 타봤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이제 특수 목적 차량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캠핑카라든지 이런 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니즈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면 특히 이 모트렉스의 특수 목적 차량용도 좀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모트렉스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V2X 기반으로 한 군집주행을 이제 이 모트렉스가 한번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보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술이 좀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트렉스가 추가적으로 좀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전진건설기계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진건설기계라는 자회사에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매출을 나오고 있고 북미향에서도 한 3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국내라든지 특히 북미에서 이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았을 때 이 모트렉스도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사실 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패키징 사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특히 이 쌍용차, 전기차 위주로 이제 앞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 배터리 패키징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신성장 동력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7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너무 고점이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손절가 15,000원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사모펀드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이버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사모펀드가 이를 뒷받침해 준 모양입니다. 이어서 사모펀드는 자동차주를 매수한 모습이죠. 대표적인 기아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올라와 있죠.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로 갈수록 은행주 투자는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이후에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순이자 마진 모멘텀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은행주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강도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이 주주 친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더욱더 강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다섯 기업 봤는데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뭐 모트렉스처럼 좀 주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좀 많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만 이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FNF라든지 더 네이처홀딩스와의 느낌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경우 이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는 뭐 브랜드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 스노우피크라는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캠핑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일각에서는 캠핑용품기 에르메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이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계속적으로 인지도 상승을 통해서 이 핵심 점포, 핵심 백화점 쪽으로 입점을 하고 있다는 쪽이 좀 눈여겨볼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점포수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른 속도로 좀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는 약 130여 개를 기록을 했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변두리 쪽 점포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좀 진출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강남권 핵심 점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적인 효과 때문인지 한 4분기 실적이 좀 많이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년 대비 한 두 배 이상의 실적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이제 그 판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런 판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특히 중화권 쪽으로 올해는 좀 모멘텀 있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화권 진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대만 쪽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중국과 홍콩 쪽으로 이제 진출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FNF가 중국 시장에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듯이 이 감성 코퍼레이션도 국내에서 흥행을 바탕으로 중화권에서도 좀 흥행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바고요. 특히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의류 업체 중 올해 실적의 성장폭이 역대 최고 기록을 예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앞서서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성숙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스노우피크와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초익기, 성장기에 좀 있는 국면에서 좀 유심히 깊게 봐야 될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특히 뭐 앞서서 주가 좀 가격이 좀 사실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나가는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9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셨는데요.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감성 코퍼레이션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2,700원, 손절가는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